안녕하세요.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 인사드립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. 추석 전에 또 영상 한번 찍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. 뭐 가을이 오고 추석이 가까워졌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다 해도 폭염이 말도 못해요. 지금도 뭐 안심하고 뭐 이런 빗장을 걷었다 그러면 다 화상 입을 정도로 너무너무 뜨겁고요. 지금 저는 양산을 쓰고 우산 이거 영상을 찍고 있어요. 그 얘네들은 좋다고 그래도 이렇게 캉캉 레드베리 마디바 아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. 예, 자기네들은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가 완전 해에서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위에 망이 또 하나 있거든요. 이래서 아주 뜨겁지는 않나 봐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월 까라솔 같이 생긴 앤데 까라솔은 아니고 1월이고요. 분홍 용어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숨어야 될 것들은 숨겨놓고 이렇게 놔두고 또 이쪽에도 우리 다육이가 너무 오랜만에 보여드리죠. 아유 이거 봐. 이런 게 아직도 나온다니까요. 그렇게 손질하고 하는데도 진짜 땀이 줄줄줄줄줄 납니다. 머리통이 뭐 화덕 하나 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몽슈슈도 이번에 분갈이 했고 온슬로우도 다시 했고요. 파이어필라도 다시 했고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분갈이 좀 해놓은 애들이에요. 그리고 용과, 제가 자랑하는 용과, 용과가 얼마나 많이 컸게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진짜 용과가 그 씨앗 발아에서 이렇게 컸다는 게 믿어지십니까? 응?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. 지금 제 손, 제가 이 길이를 지금 한 손에는 우산,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길이를 잴 수가 없는데, 지금 여우꼬리 이런 선인장보다 훨씬 길게 용과 나무만 키워도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늘어진 대로 두 군데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햇볕에 강한 건 딱 얘네들. 청옥. 가을 되면 아주 노린노릿하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그런 청옥. 그리고 카네이션은 제가 방그늘에 놔두니까 꽃이 이렇게 피고지고 예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. 또 별난놈. 하와이 꽃. 야는 시상에나 만상에나 전에 처음부터 보셨다면 이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그냥 막대기 두 개 꽂아놨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재난 그 안전방송이 또 나오네요. 이렇게까지 무성하게. 그러니까 올해는 꽃을 안 볼 것 같으면 가지를 뻗으라고 지금 생장점을 끊어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더위에도 진짜 저 오늘 3일 만에 올라왔거든요. 근데 나무들이 쭉 늘어졌어요. 나무들이 늘어져갖고 물고파는데 지금 물을 줄 수가 없어요. 와요 다할리아 예쁘죠. 물을 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주면 완전히 뜨거운 데 있는데 완전히 그 화산 폭발 물이 들어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화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만지지도 못하게 뜨거워요. 지금 뜨거워서 지금 물을 줄 수가 없답니다. 물은 이렇게 받아져 있는데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을 못 주고 저녁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카랑코에 1월 1일초들 이런 애들은 여전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물 주고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고 밤에 또 와야 된다는. 아이고 근데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는 하네요. 바람은 여기가 항상 그래도 바람은 이렇게 산들 불어줘서 그나마 좀 식물들이 더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유 뜨거워. 얘 보세요. 천사의 나팔이 피어 있는데 너무 목이 말라갖고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나마 이렇게 화분 큰데 있는 애들은
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땀이 눈으로 들어와서 아우 진짜 그 조금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얘기를 못하게 계속 막네요. 여기도 다 이렇게 좀 약한 애들 비 오면 좀 빗 좀 맞아라 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아이고 저네들을 포기도 안 되고 어찌할까나. 그래도 가든 속이 39도, 저 습도는 25%. 그러니까 딱 다육이가 지금 있기는 좋은데 해도 많이 봐요. 여기에서 해도 많이 보긴 보는데 제가 어떻게 매일 고민이에요. 다시 들여넣을까? 비를 너무 또 맞추면 안 되니까 그랬다가 아니야 또 다시 다 낼까? 변덕스러운 변덕 아주 마리맘이 변덕이 죽을 끓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제가 아예 이거 보세요. 장미어부 이렇게 풍성 어디가 장미어부고 어디가 뭐 저기 다 잔디밭인지 모르시겠죠.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대신에 여기 저명관수통에다가 물을 살짝씩 놓고 가요. 그랬더니 이 장미허브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물이 조금 마른 애들은 요런 빛을 띄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빛감도 개인적으로 좋답니다. 아, 너무 덥네, 진짜. 꽃자랑 뭔자랑이고 간에. 요번에 이제 선인장들도 조금 분갈이를 했어요. 이렇게. 개마옥이랑 문제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땀이 너무 눈으로 돌아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네. 진짜 이게 뭔 일이야. 이 정도로 덥단 말입니다. 선인장들 다 분갈이 지금 마쳤고 아직 조금 덜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우선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있죠. 그런 애들부터 분갈이를 하는 중이고요. 제가 이거 벵갈 고무나무에는 고무나무가 엄청 큰 곳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꺾어다가 물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분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자리를 완전히 잘 잡았어요. 이거 이제 가져가겠다는 제가 두 개는 키울 거고요. 딱 하나만 남주려고요. 저도 이 벵갈 고무나무 몇 년 전에 얼어 죽이고 한 번도 다시 안 샀어요. 2년 동안 그랬는데 기어이 제가 이거를 얻어서 해냈답니다. 일본 외성 조파비예요. 이거는 일본 외성 조파. 이거는 뜨거운 데서도 잘 견디고 또 월동도 잘 되고 제가 보니까 월동이 잘 되는 애들이 뜨거운 데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. 이거 일본 외성 조팝나무. 여기 이제 못난이들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 여기다 싹 합시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더 떠들다가는 더위 먹어서 쓰러질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나요 지금 온도가. 와, 뭐 저기 화분을 만질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. 여러분 추석 잘 새시고요. 즐거운 명절 행복한 시간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명절 후에 또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